우리 시장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1%가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는 가운데 오후장 어떻게 현명하게 접근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웰리치 투자연구소의 하채기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오랜만에 시장 흐름 좋습니다. 오후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은 미국 쪽에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하다 보니까는 국내 반도체 시장에도 상승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이 시장을 좀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을 봐도 지금 현재 외국인 쪽에서 현물과 선물 쪽에서 다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급도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흐름을 장 끝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알아본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3,000에서 3,100까지도 우리가 추세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은 시장들을 보시고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려서 종목을 좀 보실 때는 성장주를 좀 본다거나 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대표님께서 성장주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라든가 분야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여행이라든가 항공주 이런 것들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좀 시세가 좀 올라왔기 때문에 리오프닝에서도 좀 시세가 덜 나왔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화장품주들을 좀 계속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아울렛 같은 패션, 쇼핑몰을 좀 운영하는 업체들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성장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성장할 수 있는 로봇이라든가 도심항공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국까지도 여러분들께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조선업 쪽 계속해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25년 만에 이제 교체 사이클이 들어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1, 2년 상승 흐름이 아니라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년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조선업종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업종군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 리오프닝을 어제부터 해제가 되다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관한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한 언급도 좀 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 리오프닝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품이라든가 백화점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작년에 여행주라든가 그다음 항공 대비해서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백화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이라 면세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면세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공사들의 항공 노선이 계속해서 증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면세점 그런 구매들에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을 좀 보이고 특히 이제 어떤 한도 이런 것들이 좀 풀려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 면세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의도 쪽에서 또 현대에서 우리 상당히 핫한 플레이스죠.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여러분들께서 이용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16개의 백화점과 8개의 지금 아울렛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패션, 쇼핑몰 쪽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지역 축제들이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재작년 2년 동안에 지역 축제들이 열리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 봄부터 해서 지역 축제들이 활성화를 될 것으로 좀 되고 있는데 충남도 영춘제라든가 그다음 문경의 처사박 축제라든가 남원의 춘향제 그다음 해운대 모래축제 해운대 모래축제 같은 건 에펠탑과 그다음 피라미드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의 모래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5월 되면은 장미죠 울산 장미축제도 열리고 그다음에 강릉 단오제도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 축제들을 가려면 어때요? 옷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부터도 이런 축제를 가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옷을 사지 않았는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때요?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는
좋은 옷, 예쁜 옷을 좀 구매할 것으로 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백화점이라든가 이쪽에서의 소비가 증폭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대백화점의 실적들을 좀 보면은 시가총이라든가 그 다음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도 저평가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조 9천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계속 2년 동안 성장할 것으로 돼 있는데 내후년 같은 경우 4조 5천억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조 8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내년이라든가 내후년까지 올해부터 해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올해 3,388억, 지난해는 2,644억이 나왔는데 증가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 4천억대, 뭐 내후년 같은 경우는 4,475억 정도 나오다 보니까는 영업이익도 실적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2,334억이 나왔는데 올해는 2,846억, 뭐 내년에는 3,313억, 그리고 내후년에는 2024년도죠 3,863억이 나올 것으로 되면서 실적까지도 발전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리오프닝을 위해서 기대의 심리도 있지만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평선이 응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응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제 양봉이 나온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에너지가 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보시면 77,200원인데 이건 현재 가격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주부터 리오프닝 관련주까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중에서도 현대백화점 지금 접근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시장 전략부터 종목까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